아, 조용히 해주세요. 저 핸드폰 진동으로 좀 해놓고. 오늘 좀 물이 좀 안 좋습니다. 고정물이라.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오늘 우중충한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달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안 좋구만. 고장난 오빠도 막 떼거질 안 들어 있는 거 본 게. 관광대 타고 오셨어요? 관광대 타고? 아, 몇 시에 간가? 몇 시에 출발한가? 7시? 어머, 7시까지 여기 앉아 계실 건가? 어, 아무 이상해. 의자가 딱딱해서 속옷속옷에 의자가 좀 통칭해야 될걸. 한 시간만 앉아 있으면 똥구멍이 아파갖고 죽어나가는데 나들. 예, 그래. 아, 또 내일은 또 비가 온다는데, 그냥 황금 같은 연휴에 비가 오면 지랄도 그냥 어제 이틀 동안 겁나게 왔으면 됐지. 또 온다네. 그래도 바람이 분게 그래도 시원한데, 좋네. 아무튼 간에, 오늘 오신 분들, 5월 5일. 하긴 보니까 애기들 다 컸겠네. 나이대를 보니까, 그죠? 우리가 뭐, 애들하고 놀 나이는 아니오. 이게는 이제, 그지들하고 놀라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은 좋은 직장에 다니까, 앞, 지금 4일이시죠, 4일. 그죠? 아우, 좋거든. 여러분들이 쉬는 날이 우리는. 아이고, 뭐 이런 걸 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걸 준 게는, 힘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아유, 대목 보려고 4일 동안 거시게 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이틀 동안 개고생했더만, 제가 뭐가 지금 맛이 나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영 못 듣겠다 싶으시면, 집구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어요. 가실 때 조용히 가시오. 티 안 나게 가시오. 내 눈에 가다가 내 눈에 뛰면 개쭉당한 게. 그거 아시오. 오실 때는 마음대로 오셔도, 가실 때는 마음대로 못 가고, 제 허락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주시면서, 첫 곡으로 노래를 시작해야 되는데, 춘삼이 말로는 분위기가 물이 겁나게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 저거는 그래도, 성질이 착하네. 그래서, 하다가 아무리 물이 안 좋아도 지 시간을 다 때우네. 근데 인연은 안 그러네. 하다가 개뿔 물 안 좋으면 마이크 내던지고 난 들어가는 년이요. 왜? 난 먹고 살만한 게. 저것들은 엉덩이 기질하게 못 사는 것들이고. 나는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네. 그래서 난 들어가려니까. 알아서 들으시죠. 그지를 불어먹을 줄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고, 노래 끝나면 앵콜도 해주고, 같이, 어울려서 놀아야, 이 그지녀는 또, 겁나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안 할 것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계속 이면 누가 적극 중점할까봐 딱 끼고 앉아가지고, 저것이 얼마나 잘하나,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꼴보기 싫어도 안 하네? 그게, 그지를 부려먹는 방법, 제가 가르쳐 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춘 노래 뭘 해놨냐? 응? 그니까? 그래야 한번 니를 한번 믿어볼게. 그게 맞을란가 모르겠다만. 별로 안 땡기는데, 그 노래. 응? 그냥, 그러시게. 그냥, 대충 가자. 한번 입질을 해봐야지. 내 마음에 별과 같이 할 건데, 어떻게 입맛에 맞고시요? 허락을 받고, 뭐, 불러줬으면, 허락을 받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큐 한번 틀어야지, 대박스면아. 막 틀고 치라기 없냐. 어머, 미안해. 내가 지금 뭐라 그래, 엄마한테? 어머, 내가 개같은 년이라네. 어머, 미안해. 아니요, 어머, 내가, 내 수준 떨어지게 그런, 욕을 못하는데 갑자기 그런 게 나왔는지 몰라.
5월달에 응성 풍바 축제 거시기 좀 있으면 열리는데 제가 뭐 거시기 자랑은 아니지만 응성 풍바 축제 혹시 아시는 분 손들어봐요. 그죠? 응성 풍바 축제에서 거시기 대상을 먹고 1년에 한 번씩 대상을 한 분들끼리 10년 동안 모여서 10년 동안 하루 1년에 한 번씩 대상자 1등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거시기 왕중왕전을 펼칩니다. 그게 재작년에 재작년에 해갖고 제가 거기서 당당히 왕중왕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금 1,000만 원을 받으면 거기 옆에 보면은 꽃동네가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마지막 가시는 길 거기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을 뚝 잘라서 500을 거기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을 갖고 뭐 했냐. 그래도 왕중왕전 됐다고 기마이 쓰느라고 여기 한 통 내고 저기 한 통 내고 그러다가 내 돈까지 다 쓰는 바람에 다시 거지가 돼서 여팔로 나왔습니다. 저희도 뜻깊은 일들 많이 합니다. 뜻깊은 가끔씩 5월달 되면은 저희가 그 웅웅거리나 이렇게 그래? 이러면 안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5월달 되면은 또 우리가 독거노인분들도 많이 공연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신 것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갑선이들도 협회가 있죠. 협회가 있어갖고 그 협회에서 돈을 모아서 연말 같은 데 그때 정말 우리가 다 음식이고 뭐뭐 공연은 마찬가지 공연은 물론이고 다 공짜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뜻깊은 일도 많이 하니까 이거 주신다고 해서 어머 저것도 돈 허벌나게 보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엿 드셨죠? 아까 뒤에 보니까 엿 다 드시고 이제 살 게 없어. 그죠? 살 게 없는데 또 내가 하면 또 뭐래. 그러니까 나는 물건을 안 팔아.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돈.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교통사고 뒤질 수도 있고 어떨지 몰라.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있는 돈 여기서 다 쓰고 가시기 바라면서
갈 때 차비 망가져가. 살면 또 내일 속도 열심히 살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자, 아무튼. 자, 보릿고개 한 번. 오라버니 신청. 웬일이니? 웬일이니? 어느 분이셔? 웬일이냐? 어머, 이런 진돗개가 어디부터 이런 거 쓰는 거야? 어? 가끔씩 보면 이런 진돗개가 한 마리씩 있어요? 어머, 세상.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신청하셨다고? 어, 알았어. 그러면 일단 보릿고개 우리 엄마들 위해서 보릿고개 먼저 하고, 어, 그럼. 가라. 뭐 하는 거야? 음악을 제대로 안 보고? 내 보릿고개 한다고 그랬죠? 응, 보릿고개. 아, 내가 이게 치맥기가 있어서 깜빡깜빡.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자! 아니지만 날 쳐먹은 게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그러네. 그럼 아이고 그냥 되네 돼. 어제는 그래도 방방 날랐는데 오늘 된 게 아주 그냥 아이고 또 내일 비가 올라가면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그러고 그러네. 아이고 뭐 이런 걸 좀 아이고 너무 멋집니다.
나비 거기 갔다 올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 어른 좀 이런 거 주시고.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수백 명 중에 가끔씩 여러 분들이 계셔서 보니까 좀 먹고 살 만한 게. 근데 안 그러고 말이야. 그건 어디지네. 고맙습니다. 아까 오랜만에 신청하신 분이 궁금해 죽었네. 어디 계신가? 아무튼. 심사위원 백박 두 개를 주시면서 그래서 오랜만에 신청하시는 게 자,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우리 계시면 모르겠지만 자, 기대! 백박 두 개 뭐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게
그 세월
자, 박수 한번 주면서 가자.
이야.